This is the intro jingle. This is the K-pop Teabox Show with Eric Nam. Ooh. All right, here we go,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pop Teabox Show. I'm your host Eric Nam, and I hope you guys have been doing well. This week we have another great, incredible special guest joining us for this week's special episode. You have most definitely, most definitely heard a lot of their music because they are, I would argue, some of the most prolific producers. In Korea, in K-pop, in K-Hip-hop, in K-R&B,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And so we're excited to welcome these two young, incredibly talented gentlemen. Please welcome Groovy Room.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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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너지, 텐션이 너무 좋은데요. 네. 좋은 거 맞아요? 예, 좋은, 좋은 거예요. 저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영상으로 어 그래서 그런지 일단 여기서는 되게 어, 음. 좋게 들립니다. 다행입니다. 어, 네, 일단 두분 이제 어,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개인 소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희는 그룹이룸 그루비룸, 하이어뮤직의 그룹이룸이고, 어, 그리고 이번에 에어리어의 파운더입니다. 네. <웃음> 네. 그그 <laughs> 그 중에 저는 <laughs> 규정이고요 저는 피민 A.K.A. 릴마쉬피 네. Yeah, yeah. l i 뭐, t t l e l 뭐요? Lil Moshpit이요. Lil Moshpit. <laughs> 아 이건 처음 <laughs> 듣는데 Lil Moshpit은 언제부터 어 제가 최근에 네. 어랩랩 랩 피처링을 하나 해가지고 네. <laughs> 그거에 이제 내 네, 이름 하나 봤어요. AKA Lil Moshpit. <laughs> alright, alright, alright. So we got Park Kyu Jung and Heemin AKA Lil t t e Moshpit yes, joining us. Yes, Yeah. Um, 일단 아두분 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휘민씨는 마시피에 우리가 작년 말에 잠깐 봤었던 맞아, 걸로 맞아, 기억이 맞아. 나는데 네. 규정씨는 진짜 오랜만에 오랜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몇년 전에 저희 대치동? 대치동 작업실에 <laughs> 그가몇년 그러니까 전이죠? 한 3, 그게... 4년 전? 맞아요. 아, 더 됐을걸요? 2010... 아 뭐지? 한 6년? 맞아, 요 16년 아, 정도였던 거. 같 5년 전이구나. 와그 오가면서 막뭐 어, 행사나 뭐 맞아, 막 맞아. 공연이 맞아. 그런 데서 봤었던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그래도 진짜 오랜 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나 어, 기쁜데 어, 일단 대박 쇼는 이제 한국에 청취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에 어, 주로 많이 듣고 보고 시청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음. 어, 제가 영어 한국어 왔다 갔다 할 어, 그런 케이스도 되게 많고 네. 그래도 예. 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 <laughs> 어, 일단 두분 혹시 어, 언어 영어 다른 언어 혹시 가능하신가요? 저 오늘 0시도 영어 학원 가야 돼 가지고 아, 그래. <laughs> 영어 배우고 있어요. <laughs> 전 학교 다닐 나이스. 때 공부한 게 네. 끝이라 가지고. 네. 그럼 완벽하시겠네요 학교에서. 아전 네. 아, 작년에 토익 네. 공부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시험은 보셨어요? 네 시험 봤습니다. 어, 어떻게 잘 나왔어요? 한... 8 0 0몇점 오... 나왔었는데 어, 만, 만점이 뭐죠? 전토익을잘 몰라가지고 토익이9 9 0점 만점인데 8 0 0몇 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에. 말을 못 해요. <laughs> 이게 말이라는 아, 그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laughs> 근데 하얼뮤직은 그래도 이제 외국 이제 영어 하는 팀원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늘것 같긴 한데 뭐 ph1이던 재범이 맞아요. 형이던 어. 근데 재범이 형이 그 영어 쓰지 말라고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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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all right um anyways so yeah we have these two guys joining us from groovy room it's been a while since we h a n g n g out since we caught up, so we're excited to get to know them a little bit better. 일단 뭐 한국에 시, 계신 분들은 이제 두 분의 엄청난 팬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어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늘 조금 약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두분의 되게 기본적인 질문들인데 어 어떻게 보면은 모두 게 약간 공통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두 분은 음악을 어떻게 시작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이 얘기를 뭐 저도 잘 모르긴 하, 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대부분 음악 하는 사람들이 비슷할 수도 있는데, 처음엔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네네네. 더 그냥 취미로 그냥 만들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 그렇게 음. 시작하다가 얼떨결에 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도 잘그 과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 그러니까 되게 진짜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좀 신기하게 <laughs> 탁탁탁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게 된것 같아요. 그 약간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약간 음악을 하겠다 아니면 막 가수가 꿈이야 래퍼 뭐 아니면 프로듀서 막 그런 큰 꿈이나 그림은 있었어요? 일단은 그냥 그 이거를 직업으로 가기에는 좀 불안정한 편인 거잖아요. 그 직업들 그쵸, 그쵸. 중에서는 음악을 네. 선택하는 게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 너무 진지하게 빠져들어서 여기에 막 나는 진짜 뭐 세계의 음악가가 될 거야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 좀 취미로 하고 일단 재미 붙이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실력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업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음. 휘민이 만나서 팀도 만들고 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음. 이제 음악을 이제 취미로 그냥 시작했었고 이제 휘민 씨를 이제 만나면서 그때부터 약간 본격적으로 약간 음악 프로듀싱에 좀 많이 빠져들게 됐었아요두 분? 네그아 저는 일단 휘민이를 만나고 나서 제대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아직은 취미에 틀. 네, 에이 전문적이지 에이 않은 에이 아마추어였다고 생각하고 에이 그렇습니다. Alright, uh, Lil what about you? 저는 그 그냥 고3때 대학교를 원하는 대학교를 못갈것 같아서 뭔가 음. 저도 취미였던 음악을 그냥 음악을 엄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음악을 했는데 뭔가 제가 전 음악을 하면 제가 잘될것 같았어요. 뭔가 오, 나는 <laughs> 좀 왜냐면 제가 퍼레를 너무 좋아하고 팀 발렌드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그런 그 스타 프로서가 되게 되고 싶었고 하여튼 음. 그래가지고 어 나는 엄청 잘될거야 왜냐면 나는 특별한 애야라고 계속 저 혼자서 저한테 주입을 엄청 시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음. 막 열심히 해, 하면서 운이 좋게도 규정이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고 이제 더 우리가 한국의 넵튠즈가 되자 막 이런 식으로 막뭘 <laughs> 해보자 어, 그런 나이스. 식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what's up y'all this is your boy eric norman this week's episode of the k-pop tip show is brought to you by our sponsor chime why am i doing this accent because maybe it'll make you listen even better right now listen this is important this is finance related this is money related and anytime money gets involved we should be very serious and this is my serious tone obviously anyways chime it is an award-winning app and debit card with no hidden fees or monthly minimum and it is a bank account that works for you not against you right that's important because that's what banks should do they should be looking out for you what are some ways that they look out for you well they have security so you can turn on alerts to let you know when your card is used and instantly block your card if something seems a little off like what is that what is that charge i didn't do it and it turns out your card's been stolen has that happened to you it's happened to me and that's why it's important to have great security also no hidden fees or monthly Minimums plus 38,000 fee-free ATMs with money pass and visa plus alliance. Great. Incredible. Awesome. Also, there are days when you're in a pinch, right? And you need money just a little bit faster. Well, you can get your money from your paycheck, benefits, stimulus check, and tax return up to two days earlier with direct deposit. <sighs> I wish I had had that when I didn't have money and I like was waiting for that paycheck, you know. Everybody's been through that. And finally, one of the greatest benefits is fee-free overdraft on up to $100 in debit purchases with SpotMe, which is like overdraft protection but better. Now, I've definitely been hit with overdraft fees and it sucks because you literally lose money for not having enough money in your bank account, which seems counterintuitive, but you know, oftentimes banks do that to you. But, you know, with Chime, you have fee-free overdraft on up to $100 with Spot me now. If you are intrigued and you want to manage your money, you guys can get involved with Chime. Join the millions of people on Chime. Sign up takes two minutes and it doesn't affect your credit score. You can apply now at chime.com/slash kpop. That is chime.com/slash kpop/kpop/kpop. Now, speaking of kpop, let's get back to the kpop debac show with me, Eric. Now, why did I do that? I don't know. Okay, back to the show. Chime is a financial technology company. Banking services provided by the Bancorp Bank or Strive Bank North America members FDIC.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overdraft limits apply. Overdraft only applies to debit powered purchases. Limits start at $20 and may be increased to $100 by Chime. Early direct deposit depends on the payer out of network cash withdrawal fee apply. Third party and cash deposit fees may apply. Go to Chime.com slash K pop for details. Uh, so how did you 예전에 하이어뮤직 이전에 원래 전에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음. 이제 규정이를 만났죠 전 회사에서 아 그럼 두 분은 그 약간 프로듀서 아니면 작곡가로 그 회사에 들어갔었던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아어 그럼 두 분의 서로의 첫 인상은 어땠어요 처음 이제 같이 해보자했을 때는 뭐 당연히 잘 맞아서 그랬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약간 또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음. 반대 성향의 친구 그냥 좋아하는 네. 게 완전 반대인 좀. 거. 어. 아 그래요? 계속 네. 1년 동안 친해지죠 이제 1년 동안. <laughs> 아, 처음에는 아 맞아요. 나랑 안 맞겠다. 네. 좀 에. 어색하다가 어, 어. 안 맞겠다하다가. 아 저도 그러니까 그거 완전 반대 성향이라 가지고 어. 너무 처음 본 거예요. <laughs> 이런 뭔가 스타일을 그래가지고 <laughs> 네. 좀 신기해하다가 점점 더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서로 알아. 예를 때. 들자면. 어 어느 선까지 약간 반대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어, 그냥 성격이 좀 다르다 아니면 약간 취향이 아예 다르다 아니 뭐 아. 그게 약간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아. 진짜 너무 신기하게 모든 면에서 다 반대되는 게 되게 많아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음악 취향도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반대랄 것까진 아니지만 되게 <laughs> 겹치지 않게 서로 좋아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고. 어뭐 생활 할 때도 저는 어떤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으면 휘민이는또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음...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 저는 이런 쪽에 장점이 있고 이게 확실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서로를 잘, 잘 채워주고 있네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되게 맛있게.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음음 음, 음, 음. 그 그럼 두 분이 이제 팀을 해보자. 그 결정했었을 을때 일단 팀 이름은 어떻게 지었어요? 처음부터 그룹 이름이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뭔가 팀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정해야 되는데 뭘 음. 하지 또뭘 하지 이거에 대해서 거의 한달 동안 고민을 계속하다가 규장 음. 우리 그룹 이름 뭐 할까 하다가 규정이가어 그룹 이름 할래 해가지고 어 좋은데 음. <laughs> 오. <laughs> 뭔가 화갔어요 그때. 오, 괜찮은데. 아, 저는 이게 이게 맞는 건가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아, 장난으로 던졌는데 덥석 <웃음> 물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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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때 그 공마다 그 태그라인이 있잖아요. Groovy 아 everywhere인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내가 이게 너무 중독성이 있는데. 구비는 들어가는 그 뒤에 뭐 뭐지 약간 아, 그게 아, 그걸 물어보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아, 어맞 그때도 이제 작업을 잠깐 한번 세션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보면서도 되게 두 분이 너무나 잘 맞는 걸 보고 되게 아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그때 했었고 음. 아직도 그렇게 어, 5, 6년이 지났는데도 <laughs> 사람들을 계속 <laughs> 만나면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제 저도 저도 오늘 이제 사실 그 버클리 음대 학생분들이랑 이제 강연인가 뭐 어떤 Q&A도 했어요. 아, 진짜요? 그 음악 뭐다 음악 음대다 보니까 음악 프로듀싱 그런 쪽에 관련돼서도 질문들을 좀 받고 했었는데 제가 프로듀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답을 드리기가 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음. 어, 어떤 정답은 없죠. 두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션을 할 때, 곡을 쓸 때, 작곡 작사를 할 때, 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주로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음. 어,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아티스트를 파악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 음, 왜냐하면 이제는 단순히 뭔가 곡을 그냥 뭐 팔고 막 곡을 작업을 하고 이거는 너무 쉬운 챕터이기 때문에 재미가 음흠. 하나도 없고 제가 진짜 열정을 음. 다해서 할 거면은 이 아티스트가 뭘 되고 싶어 하는지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아티스트한테 에너지를 뭔가 받아야 오난 음.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가 제일 yeah. 중요해서 아티스트 파악을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저희가 음음. 막 어릴 때 작업 스타일이랑 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쌓아놓고 그거를 뭔가 판매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어, 작업을 하는 게 되게 막 많이. 누구든지 막 만나가지고 좀 판매를 했다고 치면 지금은 조금 더 프로듀싱에 가깝게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혜민이가 음. 말했듯이 좀더 아티스트를 생각을 해가지고 좀 맞춤형으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작업이 그냥 목적이 없으면 작업을 작업이 잘안 돼요. 음, 그 목적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고 싶다가 딱 정해져야. 그때부터 시작을 할수 있고 이제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백지 프로젝트 파일을 켜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거는 조금 어,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으흠, 으흠. 그 이제 워낙 많은 가수 뭐 래퍼들 뭐 다양한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해서 경험들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 그런 아티스트가 있었나요? 이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제일 고민이 많이 됐었던. 음. 이게 뭐 재능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색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그냥 그 가끔씩 그런 아티스트들이 있,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두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절대 나쁜 건 아니고 그냥 프로듀서로서 이걸 어떻게 <laughs> 만들어 드려야 될지 그런 고민이 있었었던 아티스트. 최근에 아티스트 뭐 그니까 하이웨어 음직에서 컴필레이션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음, 맞아요, 단체, 맞아요. 어 컴필레이션을 냈는데 거 그때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아티스트들이 한막 여섯 일 명이 있는데 색깔이 음. 다 다른데 이거를 음. 뭘 하지? 이거 어떻게 음흠.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이걸 듣고 어떻게 좋다라고 느끼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하다가 혼자서 딜레마에 막 빠지다가 아 결국에는 그냥 어 내가 이 사람들을 봤었을 때 느껴지는 되게 내가 좋아했었던 힙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음. 작업을 했더니 되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음흠, 음흠. 음. 그리고 오케이. 어, 예를 들어 뭐 쇼미더머니 그 그러니까 최근에 쇼미더머니를 하면서 그 되게 시간이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또 새로운 거를 가져와서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음. 진짜 안 나요. 맞아요. <laughs> 진짜 시간은 점점 진짜 한 일주일밖에 없는데 하루하루 네. 지나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생각이 너무 안 나가지고. 아, 근데 결국에 그, 해내긴 했죠. 네. 아, 그쵸. 그렇죠. 해내긴 네. 너무나 잘 해내셨는데 어, 진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음악 듣는 즐기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모르실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맞아, 맞아. 빨리 지나가고 어. 시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를 네. 한번 설명해 주시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라운딩 들어가면, 파이널부 들어가면 아니면 뭐이 단계별로 있잖아요. 네. 어느 속도로 이렇게 프로듀싱을 만들어놓나요? 아니면 약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조금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나요? 아, 쇼미 더 원이에서요? 네, 쇼미. 에, 에, 쇼미. 에, 그러니까 마, 미리 만들어 놓는 건 조금 힘든 게 어떤 네. 친구들이 저희 팀에 올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뭐막 형이 막쇼미더머니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에릭, 음. 래퍼 에릭남이에요 그래서 딱 음. 들어왔는데 형은 막 되게 막 엄청 센 트랩을 되게 원하는데 저희가 되게 <laughs> 멜로우하고 이지한 트랙을 준비해버리면은 음. 어, 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음음음음. 일단 팀메이트들을 어, 데려온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기 또 거기서 또 시간이 너무 없고 그다음에 겨연 음. 뭐 하나를 끝내면은 끝내자마자 바로 다 다음 주 뭐 다음 주 음. 이렇게 바로 녹화하니까 그냥 시간이 없어서 잠을 못 자요. 맞아요. 그거 그러니까 <laughs> 녹화하고 일단 그 녹화한 날이 너무 힘드니까 음, 또한 음, 음. 3일 정도는 쉬어, 쉬어야 되거든요. 쉬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어 다음 미션이 뭐지 하고 하, 이렇게 딱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까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통 한 일주일은 그냥 날아가요. 보통 2주 시간이 있다고 하면 <laughs> 일주일은 왜냐면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뭔가 뭘 할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진짜 한 반은 잡아먹고 거기서 이제 또 노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녹음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막그 공연용 MR을 또 맞춰야 되고 또 걱정하는 네. 친구들 달래줘야 되고 걱정하지 맞아요. 마라. 꼭 나올 거다. <laughs> 그 사이에 또 작은 촬영들이 몇개또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또 합주하면서 이거는 이 부분 또 바꿔야 되고 이 부분 늘리고 줄이고 막 여기에 뭐 악기 추가하고

Online therapy or online counseling with professional, licensed, real professionals, right? And it's completely convenient because you can do it from wherever you are as long as you have a connection, right? Um, and, you know, I think it's pretty obvious that we all have our set of things that we're dealing with, good and or bad, you know? Um, you know, from depression, stress, anxiety, relationships, sleeping, trauma, grief, self esteem, family issues. Like,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we handle and that we try to process on our own. But imagine if you have a counselor that can walk you through those things. How great is that? That's what BetterHelp is here for. It's convenient, it's professional, it's affordable, and anything and everything you share is completely confidential. Now, if you want to check it out, you can do it by visiting BetterHelp. So, let me tell you how to do it i want you to start living a happier life today and as a listener you'll get 10% off your first month by visiting our sponsor at betterhelp.com slash kpop join over 1 million million people who have taken charge of their mental health again that's betterhelp help.com slash kpop now back to our show <laughs> 몇백 개를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정확한 숫자 아세요? 아 이게 100몇 100 개인데 네. 정확한 야. 숫자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 초반에는 좀 세고 항상 응. 내가 발매한 곡들을 다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응. 발매날이 언제, 언제인지도 몰라요. <laughs> 어 이건 또 내일 나와? 아, <laughs> 맞아, 나왔어. 오늘 나왔어? <웃음> 맞아. <웃음> 우리가 했던 게 오늘 나왔다고? 이러고. <laughs> 일주일에 저희 곡이 막 3개, 4개가 발매된 적도 있고. 음. 음막 음, 그랬어서. 뭐 너무나 핫한 어 프로듀싱 듀오인데 그그백 몇십 곡 중에서 각자 이제 탑3를 한번 선정해 주시겠어요? 그게 너무 <laughs> 궁금해요 이게. 예. 네. 아니면 최고! 제일 애착이 있는 곡 곡이 어떤 곡인지 너무 궁금해요. 음... 효자곡 돈을 많이 벌어다 <laughs> 그걸 말씀하시는 아, 그럼 한번 데. 그럼 공개해 주세요. <laughs> 효자곡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주는 곡이 어떤 곡이에요? <laughs> 어뭐 그... 아직까지 정산이 다되진 않았지만 뭐 VBS도 네. 최근에 VBS도 음... 있고 또뭐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좀 에에에. 예전에 헤이즈 누나와 아, 작업했던 맞아요. 널 너무 모르고 라는 트랙들도 아 있고, 어, 그리고 그냥 뭐 높게 차트에 높게 올라갔던 곡들은 음, 음, 음. 대부분 다좀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곡들이고, <웃음> <웃음> 근데 그거를 떠나서... 아, 맞아요. 아, 네. 되게 정확한 아, 말... 맞죠. 그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어. <laughs> 당연히... 그니까 러 그, 자식도 더막 어. 이렇게 하면은 어우 더 예뻐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원래 그러니까 아니 이게 솔직히 좋은 거죠. 네. 네. 발매 전까지는 이게 막잘 될지 몰라 그러면 음, 음, 음. 아뭐 그저 그렇게 그러려니 하다가 또 이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 잘 맞아. 되면 네.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어,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네. 그 그렇게 물어볼게요. 약간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우와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제일 좀 아, 우리 좀 성공한 것 같아. 성공의 기준이 언제였는지 아니면 아, 어떤, 어떤 시점 있었는지. 게리, 게리 형의 바람이나 줄쇠라는 아. 곡을 아. 했었는데 아. 그날 하필 저희가 그 박경, 블락비 음. 박경 형의 솔로 곡인데 보통 연애라는 음. 곡도 같이 작업을 했는데 같은 날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 그게 와우. 어, 한국 차트에서 1등, 2등 그리고 또 이게 바뀌어서 또 1등, 일어. 2등. 아침에 일어나니까 두 이렇게. 형들한테 눈치 보이고 네. 저희는 <laughs> 첫그 성적 1등을 그 하루 만에 두 번을 한 거죠. 거야? 네. 그데 대박이다. 팀, 팀 만들고 1년 안 됐을 때요. 예 야. 그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진짜 대박이다. 완전 아, 그 와. 전까지는 아예 소, 솔직히 수익도 딱히 없었고 음. 그냥 막연하게 진짜 그냥 막 작업만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음, 음, 음. 처음으로 조금 저작권료라는 거를 좀 많이 받아본 계기였던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나두분 awesome. 이제 그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어 음악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셔, 안 하셨어요? 사실 이제 많이들 뭐 어느 사람들이 프로듀서에 대한 이제 수입이나 그런 것들에 잘 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아. 아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건데 이제 사실 음. 되게 수입이 없으면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게. 그그 네. 그 약간 어려웠던 시기나 아니면 주변에서 뭐반대하던지뭐 그런 과 시기 는 있었나요? 아 저는 처음에 엄마 아빠 두분다 반대를 안 하시다가 음, 이제 음, 음. 회사에서 저한테 사인 제안이 오고 계약 제안이 음. 왔었을 때 엄마는 어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아빠는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워보지 않은 애가 그냥 해보고 음. 싶다고 해서 어되 그래 잘 해봐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이게 진짜로 그런 계약이 들어오니까 어 이게 이게 yeah. 과연 걱정이 엄청 많이 되셨나 봐요 그때 음. 그래 가지고 아 이거 아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나는 벌써 그려놨고 이제 나는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약간 걱정하시다가 아 오케이 좋다고 하셨었죠 yeah. 네 귀장 씨는요 어, 저도 막그 대뜸 음악을 하겠다고 했었으면 반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보통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일단은 자식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 뭔가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겉멋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냥 무작정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 보통 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선택한 방법이 본인이랑 약속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음. 제가 그 안전하게 좀해볼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때까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 약속한 대학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이뤄내고 이제 음악을 바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아, 오케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터치를 아예 안 하죠. 아이씨. 왜냐면 할말 없게 만들면 되는 거 같아요. 그 <laughs> <laughs> 뭐, 뭐, 뭔지,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저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오.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음악 해볼게요 하고 약간 반대는 아. 하셨지만 그래도 약간 오. 뭐라고 하실수 없는 아. 취직까지 하셨는데 그 퇴사를 네, 하신 거예요? 네. 와예 yeah. 그랬죠. 어. <laughs> 음, 그런데 <그러면> 이네아뭐 <laughs> 네. 어, 그렇게 해서 몇 년간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아. 네. <laughs> But anyways <laughs> 어, 네. 두분 이제 프로듀서도 하시고 되게 다양한 일도 많이지, DJ도 하시고 음, 일단 Uh, for our listeners, Groovy Room, they've produced the Year Award at 2017 and 18 Hip Hop Awards. s o d y o about e Best K Music Awards Best Hip Hop Maker Award in 2019. Um, tons of awards, and they've also performed at World DJ Festival, UMF, World Club Dome, and even EDC in Vegas.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셨어요. 뭐 수상하신 것도 너무 상도 너무 많이 수상하셨고, 그리고 DJ 약간 활동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건 진짜 몰랐는데. E.D.C.에서도 EDC. 공연을 했었어요. 네, 하셨어요? 네 EDC, 그건 어땠어요? 베가스에. 그때요? 그냥 네. 저의 제3의 눈이 떠졌어요. 아, 아 맞아. 오 <laughs> 어, 이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아. 아 되게 큰 세계가 있구나. 가서 음. 막 되게 여러 가지 파티를 가보고 예. 되게 너무나 큰 아티스트들을 만나니까 큰 아티스트의 네. 매니저들도 만나고 해 보니까 아 내가 뭔가 좀만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라 뭔가 생각도 들게 됐고 그랬어요. 맞아요. 음. 좀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다른 물질적인 거를 얻었다기 보다는 좀 저희의 인생에 좀 맞아.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음. 막 마시멜로에 막 프라이빗 파티를 갔는데 네. 거기에 마, 네.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와 <laughs> 말도 안 되는 막 그러니까... 위켄드 매니저 있고 네. 와 막오 어. 유튜브로나 오! 보던 분들이 <laughs> 오와 이러고 막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약간의 어. 대화를 나누는데 그냥 어우 이게 지금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음. 있다가 아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오케이 내가 이제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뭔가 되게 좋은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아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자극이 좀 없어질 타이밍이었는데 오. 이제 뭐 음. 다들 다들 뭐옛날에는다뭐 연예인들 갖고 뭔가 작업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솔직히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음. 저희는 해외 아티스트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신기하고 되게 자극이 많이 음. 되니까 거기서 막 마시멜로랑 뭐 마르틴 게릭스랑 막 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를 많이 보고 경험한 것 같아요 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셨고 경험을 하셨고 어 프로듀싱 작곡 작사 뭐다 해보셨는데 진짜 그랬을 경우에는 진짜 어떤 어떤 인스퍼레이션 영감 어떤 원동력으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지가 음... 궁금해요 두분어 뭔가 사실 되고 싶은 게니 하고 싶은 거랑 되고 싶은 게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프로서 또그 이상으로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음. 그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 내가 더 커져야 되고 커지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더 많은 작업물들과 좋은 음악 컨텐츠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음흠.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더더큰 곳에서 큰 곳에서 큰 아티스트들을 우리 노래로 뭔가 공연을 하게 해야 되고, 뭔가 우리 노래 나왔을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해야 되고, 막 하여튼 막 여러 가지 맞아요 okay. 공감합니다. 일단 이 뭐라 할까 계속해서 뭐를 만들어 나가고 해쳐나가는 걸 보면서 되게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어 이쯤에서 지금 새로 론칭한 에어리아에 어. 대해서 약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3, 2021, uh, Groovy Room has officially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ir own label area, um, but they're still members of Higher Music. So I'm just really curious in terms of how that came about, why, and um, how that works out. 또 다른 뭐 사업 그리고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책임지는 두 분이 되신 거잖아요. 어, 이 에리어를 차리게 된 계기 그리고 에리어에 대한 약간 미닝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어 저희가 막연하게 예전부터 레이블 설립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어, 그게 조금 빨리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음. 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저희 에어리어의 첫 아티스트인 제미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미나이가 저희랑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하면서 이 친구는 무조건 잘 되겠다. 좀 가능성을 음. 좀 크게 봤어요. 그래서 어, 어느 날 이렇게 앨범처럼 이렇게 곡을 여러 곡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와 당장 준비하자 라고 좀 그게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고 음. 어, 그래서 회사 설립을 이제 하자 하면서 뭐 알아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그 저희 시그니처 사운드가 그 r y 에브리웨어잖아요 근데 그쵸. 그 사람들이 그거를 에어, 에어리어라고 듣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음. 그래서 어 근데 에어리어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얼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랑 좀 맞겠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뜻하는 거니까 음, 음, 음. 그래서 그냥 에어리어 어때 왜냐면 일단 네 글자고 뭔가 심플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에어리어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름을 너무 시, 되게 쉽게 빨리 짓네요. 그룹 이름도 그렇고 왜 이런. 맞아요. 근데 이름은 쉽게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고민이 맞아, 맞아. 많아지면 좀 이상해지죠. 괜히 같아요. 엄청 막 의미 부여하고 막뭐 하면은 괜히 맞아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일단 레이블을 차리시는 건 처음이신데 이제 재범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블을 두번 차리신 레이블 선배로서 약간 네. 조언이나 그런 거를 좀 해주셨나요? 그냥 뭐 조언은 항상 해주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뭐 겪어보면서 이제 아티스트를 어떻게 이제 더 그러니까 프로로서 말고 이제 조금 더 제작자로서 아티스트를 음.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되고 이제 너희가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이 되게 많을 건데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어잘 하여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뭐 하고 그니까 러 여러 가지로 그냥 사실 재범이 형의 재범이 언니, AMG 딱 설립했었을 때가 저희 나이대랑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형의 모습들을 하나씩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재범이 어 나도 뭐 열심히 하니까 여기까지 왔고 너희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응원해주겠다. 뭐라고 맨날 얘기를 해주시죠. 나이스. 나이스. 네. 그러면 어 지금은 현재 재민아이란 친구만 지금 있고 그리고 쇼미더머니에 네. 미란이라는 친구가 같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두 팀. 네. 아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아티스트 뭐라하지? Recruiting, Scouting 할 때, Audition 네. 네. 할때두 분의 보는 기준이 뭐예요? 두 분이랑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앰비션, 야망이 제일 중요해요. 앰비션 오케이. 음, 음, 막 앰비션. 되게 네. 엄청나게 야망있고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는 만큼 준비를 다 갖춰놔 가지고 저 이것도 이것도 준비가 됐고 이것도 준비가 됐고 저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음.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요 저는 음. 맞아 맞아 저도 뭐 비슷한데 좀 저희가 뭐 프로듀서인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그 그거를 그냥 저희한테 뭔가 해주 뭐 프로이싱을 해주기를 마냥 앉아서 기다리는 좀 수동적인 캐릭터보다는 좀 오히려 저희를 귀찮게 할수 있는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나는 <laughs> 빨리 성공해야 돼 나는 뭔좀 뭐 그런 야망을 가지고 저희를 귀찮게 해줄 수 있는 오케이 맞아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뭐 장르나 뭐 음악 스타일은 그거는 상관 있나요 아니요 사실 뭐 크게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일단 생각하는 음. 거 자체는. 네. 오케이. 어 아, 일단 너무나 앞으로 에리야 그리고 그루피룸의 활동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곧 나올 뭐 음악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몇 번이나 저희가 번복을몇번 했었는데 올해 안에는 저희 앨범을 아. 꼭 내고 싶습니다. 거의 안낸지 4년 됐더라고요. <laughs> 벌써 그렇게 됐어요? <laughs> 네. 와 시간 진짜 빠르네. 7년에 마지막으로 내고 맞아. 그 사이 뭐 싱글들만 내고 이제 앨범이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아니야. 진짜 낼 때가 됐다. 어, 진짜 내자, 진... 진짜. 아, 내자. 약속, 약속하시는 아, 거죠? 진짜. 네. 네. <laughs> 아, 휘미씨왜 눈을 갑자기 피하시죠? 내하면서 <laughs> 어, 네, 땅을 어, 봤어. 네. 약간, 어, 약간.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어 이제 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다들 약간 프로듀서 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보내준 것 같긴 해요. 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일단 뭐 프로듀싱 관련되지 않는 그냥 서로에 대한 질문 할게요. From Crabs, X, Dragon, What is the best and worst habit about each other? 서로의 최고 그리고 최악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 저는 근데 이거 <laughs> 좀 무서운 게 뭔가 <laughs> 네. 말하기도 무섭고 듣기도 무서워요. <laughs> <이렇게>. 맞아 맞아 <laughs> <제가> 맞아 <laughs> 괜히 말했다가 이따가 불려나가지고 가야 희민아 근데 이는 말을 야 이게 우리 씨앗이 될수 <laughs> <맞아>. 있기 때문에 그러게 <laughs> 해서 아 좋아 <laughs> 아 그럼 너무 재밌자 뭔가 재밌어 아, 아, 그런... 뭐아 미안해 이거 편집해 달라 할까 뭔가 이거 <laughs> 그러니까요 아, 어렵네요. 아 그러면 이게. 깔끔한 서로 어. 최고 최고 아, 제일 마음에 제, 드는 네, 네. 네. 아, 장점 네 휘민이는 일단 어 진짜 좋은 장점이 디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음. 항상 그~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 그 그러니까 음. 어디에 꽂히면 그 부분에 좀 전문가가 될 정도로 많이 음. 정보를 찾아보고 좀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가 좀 습관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 규전이는 음. 좀 음. 세분화를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정보를 갖다주면은 이정보를 세분화해가지고 우리가 음. 이런식으로뭘 해보자가 정대로 그러니까 그런 식로로네딱딱딱딱시도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 생각하는 친구 오케이, 잘 넘어갔다. 어우 <laughs> 어, 힘들어. 어. 되게 안절부절했었는데 지금 <laughs> 아니, 보면서 <laughs> 어. 되게 불안 보여. 좋은 얘긴데도 듣고 있는 게 너무 좀 오글거려가지고 <laughs> 불편한 거 있죠 좀. 음, 아, 힘드네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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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다음 질문, 레카이 What advice would you have for someone who wants to start making or producing music and beats? Uh, 곡이나 비트를 처음 만들어보고 프로듀싱을 처음 해보고 싶은 사람한테 제일 좋은 조언. 음. 기본에 충실하세요. 음. 아, 포커스 온더 베이직스. 베이직스, 기본. 그렇죠. 그리고 한 하루에 10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고는 음악을 듣든지 음악을 만들든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음. 조금이라도 나면 계속 듣고 계속 만들고 계속 듣고 계속 만들고.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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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주고 싶은 것 이게 건데 그가 그러니까 음악을 만약에 만들다가 막히잖아요. 슬럼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백지 상태로 켜 놓지 말고 모든 것은 듣는 데서 답이 오는 것 같아요. 음악은 맞아요. 음. 어떤 네. 어떤 분야든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창작을 하는 거는 많이 보고 많이 듣는 데서 무조건 해결이 된다. 네, 명언. 알겠습니다. 땡큐. All right sounds good okay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스 게임을 잠깐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규정치 표정이 오케이 <laughs> 네. okay. 일단 그냥 네두 분의 성향과 팀워크가 소문대로 정말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고민 없이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아, 어, 둘중 하나를 골라 주시면 되고요. 파인애플 들어간 피자 vs 파인애플 없는 피자. 하나, 둘셋 어, 파인애플, 파인애플 없는 피자. 피자. 아, 어. 너무 싫어. 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너무 빨리 답이 나왔는데? 네. 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어, 싫어요. 어, 너무 싫어. 저는, 저는 그 가... 파인애플을 피자에 올려 먹는 사람이랑 좀 별로. 안 친해지고 아, 싶요 저는. 아. 나는 도대체 과일을 왜 뜨겁게 먹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니까. 저 파인애플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 바나나 구워 먹고 뭐 체리 토마토 구워 먹고 이런 건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파인애플이 그스위트한 맛이 피자랑 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맞아 맞아.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Don't do it. Alright. <laughs> 어, 다음 나는 반민초단이다 아니면 민초단. 민초단이다. 민초. 하나, 둘, 셋. 박유초. 민초단. 아. 민초는 괜찮으세요? 파인애플은 절대 안 되는데 민초는 괜찮으시고. 아, 민초는 너무 좋아요. 저는 아. 치약을 왜 먹지?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어, 치약을 왜 먹는 거지? 가끔씩 치약 <laughs>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laughs> 아, 아 그런 개념이구나. <laughs> 아, 오케이. 잠깐지 <laughs> 아, 그 아, 그생각들지 않아? 아, 아 맞아. 이 한번 먹어 볼까? 아, 맞아. 삼키고 그러니까. 싶을 때한 번씩 다들 <laughs> 먹지 않아요? <laughs> 아, 그렇죠. 아, 아, 양치하면서 그냥 뭐 아, 물이랑 같이 먹고 그냥 뭐 아, 그런 느낌. <laughs> 맞네. 이해를 하겠다. <laughs> 아, 저는 그 베스킨라빈스에서 민트 <laughs> 네. 초코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저는. 예전에. 진짜 뭐요 진짜 맛있다고요? 많이 먹었어요. 아, 많이 먹었다고? 네. 저는 사실 민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음, 음. 어, 이 다음 거 저도 지금 이거 질문 보고 약간 당황했는데 일단 <laughs>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토마트 나는 토마토 토마토마토. 아, 토마토 맛토 잠깐만 아,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맛토 음미 <laughs> <laughs> 씨는요? 저는 톰... 토마토 토마토 <laughs> 아 토마토마토. 토마토. 어 왜냐면은 보기 네. 좋은 게 결국엔 먹기 조,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아 그럼 맛이 아, 없어도. 저도? 네, 네. 네 그렇죠. 일단 보기가 보... 좋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토마 토마토. 알겠습니다. 어 작가님 어 되게 좋은 <laughs> 밸런스 게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일단 아 어, 그럼 마지막 어, 다음 앨범은. 다음 앨범에 새로운 장르의 곡을 하나를 꼭 넣어야 한다면 트로트 대 헤비 메탈 아, 하나 둘셋 헤비, 헤비 메탈. 메탈 아 트로트는 나제 어, 취향은 어... 아니에요 트로트는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규정 씨 표정 지금 되게 안 좋아요 어 <laughs> 네. 그쵸 트로트 하고 네. 하시는 음악사양 좀 거리가 좀 있죠 네, 네. 그쵸 좀 너무 자극적이고 좀 아니 좋은 노래들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막 음. 어머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맞아요 맞아. 좋은 것들 은 있는데 음, 음, 사실 음, 음, 엄청나게 음, 음. 빠져서 막 그렇게 할수 없는 그가 그러니까 저 저희 그가 그러니까 트롯은 제일 좀 중요한 이유가 좀 실험적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 음. 장르가 아 제가 섣불리 음. 얘기하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음. 죄송합니다 음.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실험적이기보다는 yeah. 기존 스타일을 계속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헤비 메탈을 하면 좀 재밌는 게좀 많이 떠오를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right. Sounds good 아 uh, 일단 이렇게 두분아 uh, 오늘 아 밸런스 게임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되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뵀는데 이렇게 또 어~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캐칭업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도. 어~ 네두분 앞으로 약간 활동 계획이나 뭐~ 이~ 올해 꼭 낸다는 그 앨범에 대한 약속을 <웃음> <웃음>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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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나 외고에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지금 마음껏 해주세요 약속할게요 진짜로 약속 하신다고요 진짜로 네. 네 하신 거죠 대박 조에서 네. 약속 약속하신 겁니다. 네. 네. 약속하겠습니다. 저희도 최초인가요? 진짜 꼭 아, 지켜야 맞아요. 네, 최초예요. 최초 저희가 최초 약속. 최근 네. 뭐 나온 매체들 중에서 저희 앨범에 대한 이런 언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는 대박쇼가 최초예요. 맞아요. 대박쇼 요구합니다. 네. Thank you. 이름 이름처럼 되기를 저희도 <laughs>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네. 에어도 네. 앞으로 엄청 대박 나시길 바라고. y yes, 어, 감사합니다. 네. 두분 언제나 저는 응원하고 잘 듣고 있고 네. 어, 한국에 제돌아가면 한번 꼭뵙시다한 어, 네. 장점 있어요. 저희 하시겠어요? 제미나이랑 네. 미란이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야 <laughs> yeah, 제미나이 미란이 노래도 나왔나요? 네, 네 지금. 네. 오케이 두 그러면 그두 아티스트의 노래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세요. 오케이. <laughs> 어 제미나이는 어 일단 R&B 싱어고 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고잉이라는 곡도 있고, 노움이라는 곡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제이팍 형님과 이제 트립이라는 곡을 냈는데 되게 하여튼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뭐 목소리나 음. 음악 스타일이나 그냥 딱 들었을 때 너무 좀 사로잡게 되는 그런 음악들이고. 또 가장 최근에는 미란이 쇼미 더 머니에서 이제 에어리어로 오게 된 미란이가 그 데이지라는 곡이 발매가 됐는데 많이 들어주세요. 너무 좋아요. 네.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Everybody please check out Gemini and 미란이. Uh, the two artists under their brand new label c a l l e d Area. And thank you guys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us today on the t e b a k Show. Be sure to check out Groove Room and all their music. And as you heard, they were going to release an album, and they are totally telling us here and promising us here for the first time ever. Mm -hmm. uh, 저희가 uh, 대박 쇼 마무리할 때 uh, 약간 뭐지 공식 그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o u t r 징글을 즉석으로 uh,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아무렇게 대박쇼 굿바이 CM 노래를 막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진짜 소리 지르셔도 돼요. 아, <laughs> 아무거나. 아, 여기서요? 여기 네. 아, 네 그냥 대박쇼 그냥 아, 그냥 막 해요. 사람들이 지금 그냥 대박쇼 패닉, 패닉 패닉 굿바이 하고, 지금. <laughs> 하고 그냥 나가요. 네? 아, 아. 아무렇게. 아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s m r 대박쇼 파이팅. 이런 거 맞는 건가요? 저는 안 들렸지만 잘 됐... 다고 전 믿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목소리가 아, 아, 너무 어려워 이거. 왜 목소리가 안 들어오는가? <laughs> 나 소리 질러고 이런거못 하는데. <laughs> 그러니까요. 지금 텐션이 <laughs> 좀 그렇지 않아 가지고. 와! 됐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너무 믿겠어요. <laughs> yeah. 네. <laughs> 적당히 편집해 주세요. <laughs> hey guys before you go make sure you like subscribe and turn on the notifications for this channel and comment if you can and uh, before you go there's so much more content look at this amazing content for you guys to check out do it now please a okay, goodbye go bye